아니 근데 어떻게 이 봉사 이 단체가 이렇게 결성이 된 겁니까? 네. 말로 하고 손은 움직여야 돼. 아 죄송합니다. 아. 말은 안 해? 손은 빨리 움직여야지.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오늘 전입신고 하러 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서 오세요. 저희 되게 좋은 신약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어 네네네. 어머 잠깐만요. 뭐죠? 어, 전입신고만 하러 왔는데요.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이게 뭡니까? 어머 이게 뭐? 이쪽으로. 아니 이쪽 서주시겠어요? 네네네네. 어머 이건 또 뭐 하는 겁니까? 어머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문이 닫혀 있는데요? 카메라 문이? 잠깐만, 잠깐만. 아우, 이제 정신 차릴게요. 아니,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여기 신현동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 아니,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아, 그게 저도 처음이긴 한데. 아,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여기 방송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1번 시행 사용설명서 가이드 김지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됐나요? 네, 오늘 전입신고를 마쳤으니까 네.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60가구 반찬봉사 한번 같이 진행해 보실 거고요. 반찬봉사요? 네, 맞습니다. 이야, 뜻깊은 일까지 바로 또 하게 되네요. 오늘 또 하이텐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가 또 입을 풀어야 돼요. 한번 저 따라해 주시고 바로 출동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텐션 올려야 되니까. 아 오늘 못 당해. 나 그냥 도망가야겠다. 안 돼요 선생님. 출동! 여기? 아 여기 왔습니다. 네. 뭐 근데 뭐 연예인 준비했었어요? 아니요 전혀. 아 그런 거 아니죠? 네. 아 여기입니까? 아 여기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또 이제 봉사활동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바쁘십니다. 자 두 개씩 손이 적으니까 두 개씩. 두 개씩. 자 그렇게면 네 개죠? 하나는요? 넣으면 다섯 개. 이야. 쑥 한 다음에 쑥 땜머리. 잘한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봉사 이 단체가 이렇게 결성이 된 겁니까? 네. 말로 하고 손은 움직여야 돼. 아 죄송합니다. 말은 안 해? 손은 빨리 움직여야지. 자 주무관님 들으셨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손을 쉬지 않겠습니다. 손을 쉬...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그 서로가 서로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봉사 정신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이렇게 따뜻한 멘트로 바뀌었습니까? 나 원래 따뜻해요. 아 따뜻한 멘트. 신현동이 따뜻한 거지 내가 따뜻한 게 아니요. 자 주무관님. 네. 아 근데 여기 지금 운전해 주시는 주무관님은 누구십니까? 네 이번에 출동하는 농지 경작 사실 확인을 담당하시는 민주무관님이십니다. 민주무관님. 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차에 타서 뵙게 돼서 인사를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안 돌아볼 수가 없네. 앞에 보세요. 이제 또 여기 저희가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주무관님 여기가 어떤 곳이죠? 아 여기는 그냥 논입니다. 논. 아 논이죠. 모르셨나요? 아니요. 아니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또 어떤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아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이 돼서 만약에 농사를 짓게 되면은 네. 뭐 세금 감면 혜택이나 뭐 이런 건강보험 지원, 뭐 네. 비료 지원 이런 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안 짓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당연히 다 짓고 있는 거죠. 아 짓고 있는 거죠. 당연히 다 짓고 있는 거고 나도 알지. 여기도 짓고 있는 거고 짓고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그러면 아 이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걸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요. 아, 사진으로 증거를. 자 그럼 찍어주세요. 아, 잠깐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소개 반장입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네. 여기 방산 가마솥길 가는 길에 있는 중간 쉼터인 여기에서 지금 색바른 의자들 도색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네. 오늘 도색 작업은 옆에 계신 반장님이랑 함께 진행할 겁니다. 반장님 제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갖고 네.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작업에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먼저 칠하는 요령부터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네. 주무관님! 네네네. 이렇게 느리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 제가 밑면이랑 옆면까지 두 개를 같이 작업하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렇죠. 속도가 두 배인 거죠, 사실. 아, 그랬어요? 알고 보니 두 배였다.
아니 이 가마터가 언제 발굴이 된 건가요? 이게 1990년도에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된 건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그 지리에 지나가시다가 맨날 지나가다 보니까 도자기 저거 이렇게 막 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 신고로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막 아 여기가 가마터다가 아니고 아 이렇게 도자기가 자꾸 발굴 깨진 도자기가 있어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신고를 해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여기가 가마터였던 거야. 그렇죠. 심지어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기까지 사용하던 벽돌 가마터라고 네. 중국 양식이 섞인 건데 네. 초기 자료라서 굉장히 그 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래요. 오! 그걸 해가지고 1990년대에 두 번에 걸쳐서 발굴해가지고 오. 사적으로 지정되고 이제 현재는 시흥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가마터입니다. 여기가 가마터! 맞습니다. 저기는 이제 가마터에서 도자기 만드는 곳인가요? 저기가 이제 가마터를 다 재현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 와 근데 진짜 경치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약간 산책하고 힐링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뿌리랑 나무도 많고 벤치도 있어가지고 잠깐 앉아서 가시기에도 좋고 진짜 오늘 또 주무관님이 또 워낙 방송쟁이셔가지고 역시 좋은 기운 받고 이 좋은 터에서 좋은 기운 받고 왠지 앞으로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촬영으로 인해서 기분만이 아니실 거예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무관님 어떠셨나요? 이렇게 예쁘신 소영씨와 함께 신현동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열심히 활동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현동 삼행시 신난다 신난다 현! 현기증이 나네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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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울지 마세요. 나는 글렀어. 울지 마세요. 주무관님이라도 어떻게 가서 빨리 살려. 우리 가는 길인 거죠? 가는 길이라서. 이야! 우와! 야, 여기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